start again. When it breaks, we fix it. Got your heart.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축구는 바르셀로나 축구의 성지에서 열립니다. 기대가 아주 큽니다. 패스가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수비가 놓치지 않습니다. 동료가 받쳐줍니다. 샤비, 다비드 비야. 이종호. 자, 공 따 내려갔습니다만 확실히 공 잡지는 못합니다. 알바, 세르히우 부스케츠. 아, 좋은 수비. 볼로 연결될 수 있었는데 잘 차단합니다. 이니에스타. 아, 멋진 패스. 아, 골문으로 향하는 슈팅. 하지만 그걸 가로채는 수비입니다. 아, 위협적인 크로스. 골문을 살짝 벗어나고 맙니다. 부스케츠. 가로채기로 다시 한번 공격권 가져옵니다. 이종호, 계속되는 패스 연결. 역시 페널티킥입니다. 골망 위쪽을 가립니다. 아예 잘 때렸네요.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자, 오늘 경기 첫 골이 나옵니다. 1대 0입니다. 네,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훌륭한 패스. 회심에 아, 크로스만 맞고 튀어나옵니다. 야야 투레. 샤비. 샤비의 패스 시도 차단됩니다. 다비드 비야. 수아레스. 수아레스가 돌파에 들어갑니다. 아, 완벽한 승부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골. 낮게 깔아찬 슈팅. 멋진 골로 기록됩니다. 아, 아마도 오늘 경기 최고의 장면일 것 같은데요. 1대1 상황에서 멋진 골을 만드네요. 자, 동점골과 함께 또다시 백중세입니다. 아, 몇 차례 태클이 들어옵니다만 계속 달립니다. 자, 공격 전개 여기서 막는군요. 피킥. 샤비. 자, 문저도 그대로 쇄도합니다. 이재명.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뭔가 만들겠는데요. 자, 걷어내야 할 텐데요. 다니 알베스. 야야 투레.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드로잉 이어갑니다. 보르디 알바. 중간 차단. 보르디 알바. 이종호. 멋진 플레이입니다. 다시 한번 공 소유합니다. 이렇게 되면 팀에 전체적으로 힘이 불어넣어집니다. 중간 차단에서 다시 한번 공 뺏어냅니다. 보르디 알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야야 투레. 부스케츠. 루이스 수아레스. 기회인데요. 코너 아웃.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이규로. 이재성. 이종호. 움직임 이어갑니다. 슛! 키퍼 관련해서 여유있게 처리합니다. 아, 지금 판단. 네, 하프타임입니다. 슈팅 숫자도 같고 볼 점유율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동점으로 전반전 마친 게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데요. 네, 이러기 때문에 이 두 팀을 호적수라 부르는 거죠. 네. 아, 좀 상당히 팽팽하게 경기가 흘러갔는데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초접전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공가로 챈 선수가 동료에게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데요. 과감한 태클. 결국 공 따냅니다. 네, 골키퍼 공 잡습니다.
세르히오 부스케츠. 샤비.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이규로. 네, 약간 애를 쓸수록 패스가 오히려 나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터치아웃 드로잉입니다. 야야 투레. 다비드 비아. 수아레스. 요즘 좀 슬럼프에 빠져서 약간 자신감을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심리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골키퍼 펀칭 막아냅니다. 멋진 패스. 과감한 슈팅. 아, 마음 먹고 잡았습니다만 위력이 없습니다. 야, 이 골키퍼의 선방이 놀라운데 팀을 다시 위기에서 구해내네요. 자, 패스가 조금 엇나갔다는 느낌입니다. 이재성. 네, 영리하게 방향 바꾸시죠. 슛! 완전히 신의 손입니다. 야, 이거 여전히 동점 상황인데요. 이게 다 골키퍼 덕분이에요. 선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논란의 여지가 없죠. 주심이 숨도 쉬지 않고 프리킥 선언합니다. 게라르 피케. 알베스. 오늘 유난히 패스가 안 됩니다. 볼을 또 뺏기는군요. 깊숙한 태클. 자, 비틀거리면서 균형 잡습니다. 프리킥 얻어냅니다. 자, 동료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자, 찬스로 연결될지. 슛! 네. 자, 드디어 리드할 수 있는 기회. 이재명. 그대로 골키. 자, 여기서 결승골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남은 시간은 5분입니다. 자, 균형 잃고 넘어집니다. 수비가 공 뺏어냅니다. 부스케츠. 야야 투레. 바르샤가 리드를 잡기 위해서 기회 노립니다. 자,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야야 투레. 수아레스. 자, 수비의 태클!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위기 상황! 하지만 수비수가 차단합니다. 자, 결국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 팀입니다. 자, 연장전에서는 균형이 무너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연장전 전반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종호. 자, 대단합니다. 중간 차단에서 다시 한번 공 뺏어냅니다. 슈팅 기회! 네, 들어갑니다. 정말 최고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연장전에서 먼저 득점 만나는 것 상당히 유리한 위치인데요. 그렇죠. 이 아무래도 연장전은 한두 골 싸움입니다. 아주 유리한 고지인데요. 자, 점수판이 2-1을 가리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여기서 슛! 자, 이번 코너킥 동점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골문으로 헤딩! 자, 코너킥. 키퍼가 자신만만하게 달려드는데요. 경기 예측 때문에 돈 거셨던 분들은 충격을 받을 텐데요. 이 팀이 끝까지 리드를 지켜서 이긴다면 내일 일면 머리 기사를 장식할 겁니다. 이 경기 시작하고 나서도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경기가 지금 상당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네요. 걷어내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알바. 헤라르드 피케. 야야 투레. 부스케츠. 자, 실제 패스 방향을 알고 공 따냅니다. 넣어야죠! 간단한 시나리오죠. 연장전 종료 시에도 동점이면 이제는 승부차기입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서둘러서 진영을 바꾸고 있는데 연장 후반전이 바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비드 비아. 네,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자칫하면 골을 허용할 뻔했습니다. 확실한 득점 찬스! 결정적인 찬스!
골입니다. 그림같이 꽂아넣습니다. 경기 막판에 쐐기골이 나옵니다. 아, 오늘 경기력 최고네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3명의 선수가 들어옵니다. 3대1의 4골 경기가 됩니다. 김승대, 샤비, 다비드 비야. 제시계로는 연장 후반 종료까지 6분 남았는데요. 자, 열렸는데요. 아, 긴장되는 순간에 수비가 침착하게 잘 걷어냈습니다. 네, 선수들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네, 헤딩으로 연결 좋은데요. 루이스 수아레스, 김승대. 완벽한 찬스. 아, 과감한 슈팅. 여기서 다시 한번 골이 나옵니다. 또다시 득점이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 쐐기골입니다. 야, 이제는요 승부를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장시간에 걸치는